퇴근을 했습니다. 이제 봄이라서 많이 따뜻해졌어요, 여러분. 저는 퍼블 리피칸이라는 브랜드의 선글라스를 제가 주문을 했거든요. 물건이 자꾸 많아져서 큰일이에요. 요즘에 화금대 선글라스가 좀 잘 안 나오는데 이런 거는 안경으로 써도 되고 변색렌즈를 넣어도 되고 선글라스로 써도 되고 그래서 물건을 먹었어요. 이 선글라스도 약간 유행을 타니까 좀 무난한 게 저는 이렇게 기본 느낌 올블랙입니다. 좀 화사하게 연출하고 싶을 때는 이런 호박 컬러 바지를 스타일리시해 보이죠. 제가 맞출게요. 어디셔도 돼요. 시력 검사 얼마 만에 받는 거예요? 선글보다 좀 더 진하게 보이는 선이 있어요? 저 마지막으로 있어요? 오른쪽에 있어요. 좀 흔들흔들 할 거예요. 제가 좀 움직여볼게요. 네, 네, 지금 말고 떼셔도 돼요. 시력 변화는 크게 없는데 네. 원래 난시가 많아서 컨디션에 따라 많이 시력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잠 많이 못 자고 피곤한 날은 좀 덜 보이는 느낌이 날 거고 컨디션 좋은 날은 좀 잘 보이는 느낌이 날 건데 지금 교정 시력이 그렇게 많이 잘 나오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문제되는 정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도수는 굳이 안 올리고 그대로 해도 될 것 같고요. 잘 먹겠습니다, 아버님. 아니 딱 진짜 입맛 뭔가 애매할 때 한번 조금 오랜만에 쫄면 엄청 맛있다. 여기 근처 은근히 먹을 데가 없어서 없어. 간식에 팔렸어.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여기 있다, 여기, 여기 있다. 여기 다 드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상 사진 촬영을 하러 갈 거예요. 지금 제 지인들이 오고 있는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날씨도 너무 좋아요. 미안해, 이거 빨리 먹어. 아, 이거 여기 일단 킵해두겠습니다. 이따 다시 여기 돌아올 거 아니에요? 맞죠? 여기 냉장고에 좀 킵해둘게요. 냉장고 사용료. 뭐야? 언니, 제 출연료 대신할게요. 이런 할 거 아니야? 와, 여기는 와희 작가님이신가요? 와희 작가님과 우리 별지 작가님과 함께 가는 803. 이야! 이안 누구야? 리액션 담당입니다. 이야! 출발! 앞머리 뽕 뭐야?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리런입니다. 네. 저주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우리 작가님들과 우리 모델입니다. 렛츠고. 도착을 했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다. 여기
여기는 이렇게 TV가 종류별로 있잖아. 뭐야? 아, 히피 스팟이 좋아요. 조심. 정말 자르기 힘드네. 다들 열심히 칼질. 우아하게 자르고 싶은데 뜯어내는 중. 아니 왜 이렇게 챙겨? 지금 뭐 이 정도면은 뭐 처벌당하고 있어. 빵이랑 싸우는 중인데요? 공개 처형당하는 중. 이렇게 자르는 게 맞아서 이렇게 맞네야. 하고 자르면서 이렇게 맞네야. 이게 아무도 없네. 응, 그거 괜찮은 것 같다. 지금 컬러는 좀 이래도 나중에 고정이 들어가면 좀 화사하게 더 변하니까. 좋아요, 좋아요. 화사하게 나왔다. 열정 열정. 또롱. 우리는 케이블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접수가 됐는데? 아, 그렇구나. 와, 어디 앉으면 되나요? 아, 이쪽인가요? 어떻게 시키면 돼요? 3인분 해드릴까요? 네. 치즈 넣을 거예요. 네네. 치즈. 3인분에 치즈 다 해드릴까요? 나왔어. 촉촉촉촉. 이거 나왔고요. 이거는 뭐지? 시원한 느낌이. 와, 이거는 빨리 가야지. 고생하셨습니다. 아침 안 그래도 다 나왔어. 치킨 계란 라면 사리는 서비스입니다. 이태원 맛집을 또 데리고 와주셨습니다. 너무 맛있겠다. 색깔봐. 치즈 치즈. 아, 양념이 엄청 진해. 오늘은 일반 밭에다가 작업을 할 거거든요. 이번에 주문 거는 난시가 정말 많으신 분이에요. 고난시이신 분이거든요. 보통 고난시이신 분들의 렌즈가 주문 렌즈인데 뜯어보면 이게 난시가 많으신 분들은 여기 두께하고 여기 두께 차이가 많이 나요. 보이세요? 그래서 고난시이신 분들은 안경 맞추실 때 이렇게 두께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는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안경테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난시가 많은 분들은
좀 더 꼼꼼하게 작업해야 되거든요. 이 렌즈가 1도, 2도 돌아가는 거에 따라서 굉장히 눈의 피로도를 느낄 수 있어요. 본인 초점에 맞게 작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원래 안경 렌즈는 이렇게 얇아집니다. 안경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고객님 자퇴시거든요. 로봇에서 와서 보정 잘 안 되는 부분들을 좀 더 보정을 해줄 거예요. 여러분, 안경테 세척기 아시죠? 그게 새 거를 주문을 했었는데 이게 세척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바빠가지고 이거를 손을 못 봤는데 전화를 해보겠습니다. 통화 중이시죠? 왜 안 되는 걸까요? 이게 보통 안경원에 있는 세척기거든요? 안경 테 넣어가지고 세척하는 거? 근데 이게 안 돼요. 작동을 안 해. 원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다른 게 아니고요. 아, 제가 지난번에 세척기를 새 걸로 받았었는데 제가 너무 바빠서 이게 그 휴비츠 직원분이 수요일에 오셔가지고 전반적으로 다 봐주신다고 하네요. 안 그래도 한 번은 오셔서 봐주셨으면 했는데 좀 뭔가 문제가 됐던 부분들을 그때 다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가 문제예요? 교체를 해드릴게요. 이거. 이게 그런 불량인 건가요? 네, 네, 불량인 것 같아요. 자체가. 새 건데? 네. 여기 자체가 이 판은 없는 아무것도 없는 애로 바꿔야 되고 또 얘는 그 CPU를 돌려야 되니까 그 네, 거기서 시간이 조금 딜레이가 조금 있어요. 얘는 어쩔 수 없는 거네. 얘랑 그 뭐지 옛날에 예전에 빈도 되는 거 해가지고 했는데 어제는 그렇게 덥더니 오늘은 또 갑자기 너무 추워져가지고 이렇게 급한 대로 가디건을 걸치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혼자 일하니까 진짜 시간이 너무 빨리 가거든요. 출근하면 뭐 이렇게 하다 보면 퇴근 시간이에요. 오늘도 별로. 제가 다음 영상을 선글라스 리뷰 영상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도 열심히 찍어볼 테니까 즐겁게 봐주세요. 이게 새로 리뉴얼된 거라는 거죠? 네. 이렇게 돼서. 그래서 옛날 틀면 바로 작동이었는데. 네. 아, 상품 하다가. 다시 한번 눌러주셔도 되고. 진짜 이거를 못 봤던 거잖아요. 네. 그죠? 아무 문제가 없는데. 네. 아, 감사합니다. 꺾어야 되는데.